수면을 위해서 주무시기 전에 램프의 향기를 피우거나 디퓨저를 해놓으시거나 아로마테라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천연의 에센셜 오일이 아니라 인공합성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 나오는 수면을 유도하는 디퓨저나 수면을 유도한다고 하는 이 향기 오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모조향기거나 인공합성향일 경우에는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향기는 좋은데 주무실 때 꿈을 많이 꾸거나 하는 사례가 많고요. 될 수 있으면 천연의 에센셜 오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천연의 에센셜 오일을 어떤 걸 선택해서 써야 되는지 오늘 집중해서 봐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나무로 만든 디퓨저, 그러니까 침대 위쪽에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이렇게 달랑달랑 묶을 데가 없으면 그냥 침대 머리맡에다 이렇게 두셔도 돼요. 그리고 카오마일 로만 에센셜 오일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면 줄줄 흘러요. 한 방울 정도면 충분해요. 한 방울 주무시기 전에 딱 한 방울만 이렇게 떨어뜨려서 카오마일 에센셜 오일이 우드 디퓨 이렇게 흡수가 돼요. 와, 향기 너무 좋아요. 맡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와, 추천해요. 아, 졸리면 안 되는데. 네, 갑자기 신경계가 쫙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 카오마일 로만 에센셜 오일 사용하는 방법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이런 거 없으면요, 또 사용하는 방법, 더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티슈 있죠? 이런 티슈 많이 있잖아요. 티슈 여기에 카오마일 로만 에센셜 오일 한 방울만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되세요. 한 방울 뚝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머리맡에 베개 위에 이렇게 두고 주무시면 카오마일 로만 에센셜 오일 향기가 공기 중에 확산이 되면서 내가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깊은 숙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가 중년 여성의 수면 향상과 피부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한 건데요. 이 논문의 연구 결과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대상자는 20대에서 40대 여성이에요. 총 33명, 실험군은 18명, 대조군은 15명. 총 3주 동안 매주 3회, 총 9회 회기당 소요 시간은 40분 동안 향기를 맡은 거죠. 사용한 에센셜 오일은요, 카오마일 로만, 라벤더, 마조람, 샌더우드를 3대, 2대, 1대, 1로 브랜딩해서 흡입을 했다고 합니다. 실험한 결과 향기를 흡입한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엄청 많이 향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좋아진 게 뭐냐면 피부도 엄청 좋아졌어요. 정말 이 깊은 숙면을 취한다는 거, 수면의 질이 좋다는 거, 재생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피부를 굉장히 좋고 탄력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선행 논문에서 사용한 이 네 가지 에센셜 오일 중에 카오마일 로만이 있어요. 이 카오마일 로만은 사과 향기가 나거든요. 에스테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이 향기를 맡으면 이유 없이 막 짜증이 나는 여러분들의 화를 가라앉혀 줄 거예요. 혹시 예산에 여유가 있으시면 논문에서 소개한 처방전대로 네 가지 에센셜 오일을 브랜딩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아까 설명한 카오마일 로만, 라벤더, 마조람, 샌더우드 입욕제 브랜딩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아로마 전용 갈색 드롭 공병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10ml. 여기에 카오마일 로만 3ml, 불가리아 라벤더 2ml, 마조람 스윗 1ml, 샌더우드 1ml를 이렇게 혼합을 해두고 이걸로 레드와인 10ml에 요거 8방울 혼합해서 15분 정도 반신욕이나 전신욕을 추천합니다.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반신욕 하시고 열을 좀 식혀가면서 주무시면 훅 주물 수가 있어요. 체온이 올라서 내려갈 때 잠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티슈에 한 방울 묻혀서 베개맡에 놓고 주무셔도 되고요. 요 브랜딩한 거 우드 디퓨저에 한 방울 묻혀서 이렇게 침상에 놓고 주무셔도 잠이 굉장히 잘 올 겁니다. 한 가지만 사용하시는 것보다 네 가지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브랜딩해서 사용하실 것을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카말 로만 대신에 불가리아 라벤더 향기로 맡으면서 숙면을 취하는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저혈압이 있는 분이 라벤더 향기만 맡을 경우에는 오히려 숙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카말 로만이 아닌 히솝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무료 특강이나 아로마 테라피 교육,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향말력 카페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아래 댓글로 향말력 카페 링크 작성해 둘게요.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다양한 혜택 받아주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합니다.